지난 에피소드에서 우리가 지네릭 데이터 타입을 살펴봤었죠. 이번에는 트레이트입니다. 트레이트는 defining a shared behavior. 지난 에피소드에서 공부했던 내용을 잘 상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예제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제부터 보죠. 트레이트 summary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만 쭉 내려와서 메인까지 보자. 지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써머리 두 개가 돼 있네. 하나, 두 개. 틀렸죠. 자, 첫 번째 보시면은 트레이트라고 적혀 있고 앞에 팝이라는 내용이죠. 이 팝은 우리가 지난 에피소드 모듈에서 공부했던 그 내용입니다. 퍼블릭, 다른 모듈에서 이 모듈에 있는 이 트레이트를 가져가서 쓸 수 있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얘는 뭐라고 이걸 뭐라고 그러죠? 펑션 시그너처라고 얘기하죠. 펑션 시그너처만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트레이트 써머리를 임플멘트하는 데이터 타입, 지금은 뉴스 아티클이라는 데이터 타입입니다. 이해죠? 얘는 반드시 펑션 시그너처대로 이 형식대로 펑션의 바디를 만들어내야 돼요. 펑션 바디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인풋을 받아서 이러한 아웃풋을 내놓을 수 있는 일련의 과정, 프로세스를 정의한단 말입니다.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뉴스 아티클에 대해서 뉴스 아티클이 summary 트레이트를 임플멘트 함으로써 이제부터 뉴스 아티클은 이 summarize라고 하는 이 메소드 트레이트 메소드예요. 메소드를 자신의 메소드처럼 쓸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죠? 이 마찬가지 struct도 지금 팝팝팝 다 돼 있는데 요건 다 public이라는 뜻입니다. 다른 모듈에서 여기 있는 이 뉴스 아티클이라고 하는 struct 데이터 타입을 가져와서 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데이터 타입들은 다 스트링으로 지금 현재 규정되어 있습니다. 해서 마찬가지 트위트도 마찬가지 새로운 데이터 타입이죠. 얘도 이러한 데이터 타입도 썸머리를 임플멘트를 합니다. 이렇게 임플멘트. 각자가 각자의 방식대로 임플멘트하죠. 지난 에피소드에서 우리 말씀드린 것처럼 트레이트라고 하는 것은 있는 그대로 쓰거나 있는 그대로 그리고 트레이트가 제공하는 메소드를 있는 그대로 쓰거나 아니면은 자기 자신의 필요에 맞게끔 수정해서 쓰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은 각자가 자기 자신 트윗은 트윗에 맞게끔 summarize라는 메소드를 정의하고 그리고 news article은 news article대로 이렇게 정의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죠. 해서 일단 먼저 트위트를 만들고 그죠? 만들고 그런 다음에 트위트 summarize 하면은 원하는 결과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 지금 현재 트위트만 나와 있습니다만은 트위트뿐만 아니라 summer news article 같은 경우 news article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이렇게 뭔가 인스턴스를 만들고 요걸 인스턴스라고 얘기를 해요. 인스턴스를 만들고 그런 다음에 자신의 메소드와 동일하죠. 메소드와 동일하게 주어 동사 형식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예예요. 다음 예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예. 또 이번엔 뉴스 아티클이네요. 자, 뉴스 아티클을 이용하는 방식이고 나머지 내용은 동일합니다. 자, 다음 예를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다르게 되어 있어요. 뭐가 다르냐니까 보시면 얘는 펑션 시그너처만 있고 시그너처 있고 여기는 이건 뭐예요? 얘는 디폴트 임플멘테이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디폴트 임플멘테이션 무슨 말이냐니까 지금 트위트는 summarize author라는 이 summary의 이러한 메소드를 이용하려면은 자기 자신이 트위트 자신이 얘를 implement를 해야 돼요. 그죠? 그런데 얘는 implement 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불러서 쓸 수가 있단 말이에요.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summary 트위트에서 summarize author 얘는 자기가 스스로 트위트가 implementation 하고 있죠. 얘입니다. 그런데 summarize는 그냥 그대로 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테스트 summarize를 하거나 혹은 summarize author를 하거나 둘 다 가능합니다. 얘는 디폴트로 지난 에피소드에 공부했던 것처럼 있는 그대로 그죠? 있는 그대로 트레이트가 제공하는 그 implementation을 있는 그대로 쓰거나 아니면 자기 자신의 필요에 맞게끔 수정해서 쓰는 대표적인 예예요. 얘가 다시 닫아놓고 트레이트 간단하죠. 어려운 개념은 전혀 없습니다. 다음 예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뭐가 좀 길어요.
긴데 다시 한번 보죠. 마찬가지 summary이고 news article이고 news article이 summary를 이렇게 implementation을 하고 있죠. 또 트위트이고 트위트 역시도 summary를 implementation 하고 있고 다음에 notify라고 하는 뭐도 새로운 얘는 하나의 펑션입니다. 그냥 펑션인데 자세히 보시면 재밌는 게 있어요. 뭐가 있느냐 하니까 요 부분 있잖아요. impl summary 이게 무슨 말이냐 하니까 그러니까 이 notify라고 하는 펑션 this 펑션이죠. 펑션 accept any parameter 어떤 파라미터를든 다 accept as input으로 사용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언제 그러냐 하니까 only when the parameter implemented trait 뭐예요? summary trait 그러니까 summary trait를 implement한 어떤 데이터 타입도 얘의 인풋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이겁니다. 그것도 그냥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레퍼런스 타입으로 가져오는 거죠. 이제 레퍼런스가 없다고 하면은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이 경우에는 summary를 implement한 어떤 데이터 타입이든 value 그 자체로 가져오는 것이고 이렇게 레퍼를 붙이게 되면은 레퍼런스로 가져온단 말이에요. 그죠? 자, 이러한 내용은 밑에 이 내용도 같이 한번 볼까요?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빨갛게 표시됐으니까 좀 지워놓을게요. 같은 내용이에요. 여기 있는 이 내용을 이런 식으로 지네릭으로 표현할 수도 있죠. 지네릭으로 표시한 겁니다. 얘도 지네릭이에요. 지네릭인데 우리에게 익숙한 지네릭 방식, 그죠? T 어떤 데이터 타입 T든 레퍼런스로 가져오는데 이 T는 summary라고 하는 트레이트를 임플멘트 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자, 이걸 또 이런 식으로도 볼 수가 있어요. notify 해서 item1이 summary를 임플멘트 하고 item2 두 개를 가져오는 겁니다. item1과 item2 얘도 summary를 임플멘트 한 것으로 바뀌었다는 의미고 이것을 밑으로 다르게 표시할 수도 있죠. 이렇게 t summary 해서 item1도 이렇게 하고 item2도 이렇게 하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죠. 만약에 둘 이상의 트레이트를 임플멘트 한 것을 원한다 라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럴 때는 이 summary와 display trait를 둘 다 플러스로 되어 있죠. 둘 다 implement 한 데이터 타입을 argument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죠? 요건 또한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처럼. 똑같아요. 자, 그런데 보시면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뭔가를 implement 한 그런 데이터 타입을 원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cannot find the trait display in this scope. 이 스코프에 디스플레이라는 트레이트가 없단 말이잖아요. summary라는 트레이트는 여기 있어요. 우리가 만들었죠. summary 해서 쭉 올라가면 이게 우리가 만들어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스코프에서 컴파일러가 summary는 찾을 수가 있는데 아쉽게도 디스플레이나 디버그는 못 찾고 있단 말이에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하니까 그냥 돌려보시면 됩니다. 돌리면 그게 제일 좋아요. learning 하면 error가 떠요. 뭐라고 뜨느냐 하니까 첫 번째 디버그가 없으니까 디버그를 쓰라는 말이고 그죠? 자, 두 번째 디스플레이가 없으니까 디스플레이를 쓰라는 말이에요. 디스플레이. 디스플레이도 보시면은 이렇게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도 있고 코어 포맷 디스플레이가 있고 스탠다드 포맷 디스플레이가 있어요. 두 개의 용례가 좀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라이브러리에 속한 어떤 모듈에 어떤 트레이트 혹은 스트럭트 혹은 펑션이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지를 우리가 차차 하나씩 익혀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자, i32를 리턴해야 되는데 지금 이 아무것도 없죠. 1 하면 되겠네. 자, 이런 예제입니다. 상당히 예제가 깔끔하게 잘 정리가 되어 있죠. 다음 예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인가요? 아니네. 하나 더 남았네. 자, 이번엔 어떤 형식으로 summary입니다. summary이고 news article이고 news article implement tweet 하고 return summarize. 이번에는 보시면은 return 값이 이렇게 돼 있어요. return 값.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입니다. summary를 implement 한 뭔가를 데이터 타입을 return 하란 말이죠. 그죠? 자, 이런 간단한 과제를 하나 낼게요. 이것도 우리가 흔히 쓰는 generic 타입 있잖아요. generic 타입. T를 써서 다시 한번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where를 써서도 한번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공부한 내용입니다.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자, 마지막 예제를 같이 볼까요? 트레이트의 마지막 예제입니다. 뭔가 좀 길게 돼 있는데 딱히 길 이유는 없어요. 자, 서머리가 있고 뉴스 아티클 있고 뉴스 아티클 트위트 여기까지 이승과 동일합니다. 이번에는 뭐예요? 인펄에서 서머리를 리턴하도록 똑같은 거예요. 리턴하는 밸류가 서머리 트레이트를 임플멘트한 데이터 타입이어야 한단 말입니다. 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스위치 문장 if예요. if 스위치 얘가 true면은 얘를 리턴하고 아니면은 트위터 얘를 리턴하라 말이죠. 근데 트위터는 우리가 지금 여기 있나요? 트위터 있네. 트위터도 있고 다 있습니다. 에러 메시지가 왜 떴죠? 그러면 볼까요? if else have incompatible types. 그렇죠. 지금 보시면은 if 문장 얘가 리턴하는 것은 new article예요. 그리고 얘는 트위터입니다. 서로 다른 데이터 타입이에요. 예를 들어서 인티지로 따지면 얘는 U32가 되고 얘는 I32가 된단 말이죠. I32와 U32 둘 중에 어느 하나를 리턴할 수 있지 둘 다를 리턴할 수가 없어요. 근데 리턴 타입을 이렇게 지정을 할 때 어느 if 문장은 반드시 if 문장입니다. if 문장은 반드시 리턴 타입이 어떤 경우든 동일해야 됩니다. 이게 I32면 얘도 I32야 되고 이게 U32면 얘도 U32. 얘가 스트링이면은 얘도 스트링이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한번 수정해 보시기 바랍니다.